인사부터 하자. 안녕. 나 오늘 이것도 받았다. 이것 봐. 우승 축하 감사합니다. 너무 열심히 했나 봐. 이거 받았다. 이거 츤데레 아가씨가 나 그려주고 갔다. 그날 나 야방하기 전에 밥 먹은 거 그려주고 갔다. 그치? 이거를 연필로 한 줄 한 줄 그렸을 거 생각하니까 신기하다. 나 오늘 밥을 거의 못 먹었어. 나 인스타에 올린 그거밖에 안 먹었다. 근데 아까 너무 화장이 오바였어. 내가 분명히 자연스럽게 해달라 그랬는데 거기 화장해주시는 분이랑 머리 해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나 그냥 이대로 갈걸 그랬나봐. 너무 과했어 나한테 화장이. 그치? 그리고 모자 받았어. 모자 잘 어울리냐고. 그리고 오늘은 그 지스타 끝나고 내가 팬분들 막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계속 기다렸대. 나한테 이거 주려고 계속 기다렸대. 이거 주려고 기다렸는데 갈 수밖에 없었던 게 오늘 배그 펍지 파트너 파티를 했어. 근데 나는 배그 펍지 파트너가 아닌데 그거 읍지가 나 동반 1인으로 데려가 준다 그래가지고 그거 데려가 줘서 고마워가지고. 왜냐면 읍지가 다른 사람을 데려갈 수도 있는데 나 데려가 준다 그래가지고 약속을 해놨었거든. 근데 그걸로 취소할 수가 없는 약속이야. 그래가지고 따라가서 선물을 받았는데 안에 이거 하나 들어있다. 후드티 같아. 배그 후드티 같고 일단 들어. 그리고 10시 반에 편집자 친구분이랑 산토리님이랑 뭐 한 분 아이디 뭐였지 적어놨는데 그거 조이 기억 받아갔거든. 그 나중에 얘기해줄게. 이거 받았다. 근데 후드티보다 난 사실 이 가방이 마음에 들어. 이거 뭔가 간지나지 않아? 나 이제 이거 들고 다닐 거야.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들고 다닌 건 이거거든. 이거를 나 아까 기캔 봐서 나 인스타그램에 기캔이랑 같이 셀카 찍었다. 기캔도 봤다. 근데 기캔 이거 안 받아갔지 뭐. 자 봐. 기캔 내가 저 시킨 거 아니다. 실물 캠. 오 저렇게 얘기한다. 나한테 실물 괜찮다 그랬다. 실물은 그냥 볼만해서. 뭘 1등 했다고요? 살루트 언니 나 포트나이트 공방 1등 했다. 마지막에 1등을 하고 무대에 올라갔는데 이제 막 옆에서 얘기를 하잖아. 그런 얘기가 하나도 안 들려. 마음속으로 나는 뭐라고 해야 되지? 우승 소감 뭐라고 해야 되지? 1등에서 그래서 내가 결국에 이것저것 막 정리를 했는데 그분이 1등한 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하얗게 되는 거야. 그래 뭐라 그랬잖아. 기쁩니다. 나 그 네 글자밖에 얘기 못했어. 너무 떨려가지고 그냥 걸포라는 이름을 알리고 싶었지 다른 욕심은 더 없었어. 그냥 이번에 여기도 나가게 돼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걸포가 누군데 여길 나와 막 그런 말이 있었는데 다음번에 막 이런 거 참가하게 되면은 아 그때 걔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근데 딱 그 정도였으면 좋겠다. 그럼 하나씩 자랑해볼까? 난 목에 이거 걸고 다닌다. 짠. 아니 처음에 갔는데 나한테 걸포가 안 적힌 뭐 이걸 주는 거야. 그냥 트위치 파트너라고만 된 거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관계자 붙잡고 저도 이름 적힌 거 달라고. 저도 걸포 적힌 거 주세요. 저 사람들 아무도 저 누군지 모르는데 저 이름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이름 있는 거. 그리고 오늘 처음 찾아와 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채팅 안 치고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가끔 놀러와 주세요. 찾아와 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우리 투수들 아까 많이 기다린 투수들 미안하고 고마워. 내일 보자. 잘 자용. 그리고 너무 카메라가 까여오지 마요. 샴푸 맞아 너 이거 가리고